이거 이제부터 특종 얘기인데 우리 그 또 권 기자님이 아니면 이런 그 해설을 갖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자체 감사 착수할 만큼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것은 이미 엄청난 의혹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기정사실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양평에서 토론을 열었다고. 네. 지금 이 최재형 목사도 그걸로 지금 선거법 위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쓰셨습니다. 아, 네. 예. 저는 이제 최재형 목사가 명품백 이제 선물해주면서 언더커버 취재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선거법 위반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소환 조사해서 경찰이 출석할 때마다 언론에서 보도가 먼저 나와요. 맞아요. 그거는 누군가 흘려주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언론 플레이부터 하더니 오늘 제가 여현정 의원 페이스북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보니까 최재형 목사만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도 계속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요. 물론 이제 이게 최재형 목사는 잘 아시다시피 그 통일 운동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관련 서적도 많이 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강연회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 오면 항상 수시로 열었어요. 저도 예.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양평에서 시국 강연회를 연 거고 예. 거기서 했던 발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요. 제가 오늘 그 압색 영장도 한번 받아봤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뭐 저는 뭐 의혹이 있으면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과도했다. 특히 저는 제가 그 목사들 관련해서 목사들의 그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제가 많이 살펴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견주어 봐도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선택적 수사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복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는 아마 최재형 목사를 일부러 불러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의해서 이거를 선거운동의 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지!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계속해서 이분들을 압박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좀 최재형 목사에 대한 보복성도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물론 이제 최재형 목사 같은 훌륭한 목사를 제가 취재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목사들과 동일선상에서 그들의 발언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최재형 목사께 너무 죄송하고 예. 좀 화도 나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예, 그래 봅시다. 21대 총선을 앞둔 올해 2월에 양평에서 강연을 진행하면서 최재가는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 다른 사람들은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때가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네. 그때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런 어떤 선거법 위반을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공직선거법 제 83조 3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하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이 조항에는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수사를 할 만하다라고 보여지는 지점들은 뭐 거기 이제 검찰이 주장대로라면은 뭐 선거운동 기간 아니었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수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고 과잉이고 그리고 사실 너무 좀 받으시는 분들 정말 억울하겠다 싶은 지점들을 이제 하나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네, 자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보시고. 네. 널리 알려주기 바랍니다. 전광훈은 어떻게 했죠? 일단은 전광훈 씨 같은 경우는 예. 공직선거법으로 재판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예 그 불성실 났던 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전광훈은 그때
선거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고, 왜냐면 그 전에도 선거법 위반 걸려가지고 그 공소시효 안 끝난 그 기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맨날 광장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얼마나 선전선동을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발언 보세요. 지금 이건 제가 무혐의 난 것만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예. 송영선 전 의원을 강단에 불러내서 송 의원님은 일본 여자 이야기하니 감정이 북받쳐 온다.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국회를 의원하고 난리다. 송 의원님을 국회를 보냅시다. 막 네. 이래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에게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예. 당연히 마이크 사용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후 송영선 의원에게 송 의원님 내가 진짜 사랑해요.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든지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만들어야겠어요. 아멘! 하니까 사람들 아멘!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이게 무혐의가 됐어요. 어떤 걸 인정해줬냐면은 정강훈 씨가 이거 설교에 도움을 준 송영선 의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라고 하니까 아 목사님한테 목사님께서 감사의 의미로 이렇게 하신 거군요. 땡! 오케이! 무혐의. 끔찍합니다. 진짜. 그 다음 사안을 볼까요? 네. 자, 요것도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김문수 씨에 대한 거죠. 김문수? 네. 예. 내가 김문수를 앞세워서 자유통일당이란 정당을 딱 앞세웠는데 처음엔 정광훈 또 이거 뭐야? 뭐 이러다가 그저께 공병호 TV에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여기 새로 생긴 자유통일당하고 이 여론조사 나왔는데 76대 24로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그 여론조사는 기관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거 기간 중에. 네. 그런데 그것들을 본인들이 유튜브에서 함부로 이렇게 하고 그거를 막 아무렇게나 공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무런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를 해서 본인들이 막 공표하고 선동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미등록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공표를 한 번 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예. 했어요. 그런데도 선관위에서 서면 경고를 그쳤어요. 서면 경고면 선관위에서 여섯 단계가 있거든요. 가장 낮은 수위로 그냥 예. 경고하고 그친 거예요. 저거 뭐 그 자기네 그 교인들한테 여론조사했나 봐요. 그러니까 공병호 씨가 했는데 그거는 네. 공병호 씨가 한 거 자기 유튜버들 상대로 해서 자기 그 채널 구독자들 그러니까요. 상대로 해서 한 거를 네. 그거는 당연히 여론조사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김성수 TV에서 이제 김성수 뭐 괜찮습니까 이런 거 여론조사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인정이 됩니까? 자, 정강훈 씨가 하는 거는 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 선거 기간 중에도 했고 선거 기간 아닌 때도 했어요. 예. 네, 김문수 지사님 다음에 종로구에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임종석을 딱 꺾어버리고 국회의원 한번 해라. 내가 세게 기도하겠다. 야. 그렇게 우리 지사님이 결정만 하시면 우리 교인 전체가 매주일마다 종로구에 가서 선거운동 해가지고 꼭 당선시키도록 한번 하자.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것도 뭐 그건 네.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죠 이런. 응? 자 그리고 손현보 목사 이야.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인데 이 세계로교회가 네. 어딘지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네. 네. 그 설교 내용을 통해서 뭐 주체 사상을 가진 뭐 이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에 보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명단을 쫙 보여주면서 발언을 했고요. 이게 뭐였냐면은 뭐 그 하나님은 우파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개소리하고 있네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오늘 시련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야. 뭐 프랑스 혁명이 이제 좌파의 기원이라 그러면서 거의 뭐 악마의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예수 정신이 구현된 거야. 네. 파리 꼬민이 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굉장히 무식한 소리를 했고 설교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경찰이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어요. 그 불기소를 했어요. 근데 그때 검찰이 내세운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 발언이 전체 설교에서 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체 설교가 가짜 뉴스로 채워져 있었고 예. 다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선동하는 내용이었고 예. 그 중에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을 막 나열하고 보여주면서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예. 불기소됐어요. 자, 이것도 불기소인데. 네. 자,
자, 그리고 이용규 목사. 이용규 목사라고 한계총 고문 굉장히 유명하죠. 아시죠? 예, 김성수 평론가님이 아실 텐데 예. 사랑교회 제일교회에서 임직 예배를 드렸고요. 이때 고영일이라고 하는 그 장로인데 기독자유통일당에서 그 정광훈 씨 대신 그 당대표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을 장로로 이제 취임시키는 그런 날이었어요. 물론 이제 취임하는 사람 여러 명이었지만 고영일 씨가 포함이 된 거였는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 4.15 총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오늘 임직받는 분들 고영일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고영일 장로님이 이번에 꼭 당선되어야 한다. 이게 정광훈 목사님의 소원일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이거를 무혐의시켜서 제가 무혐의시킨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 예. 덕담 수준입니다. 야, 네. 덕담이군요. 이게. 네, 덕담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덕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지덕 목사. 지덕 목사도 이날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이용규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마이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이런 얘기들이 이어진 거거든요. 예. 고영일 장로님 4월 15일 지나면 제발 국회의원 돼서 그때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정광훈 그때 정광훈이 감방에 있을 때거든요. 예. 정광훈 목사님 석방이 안 되면 정부에서 굉장히 잘못해서 정치적으로 몰아치는 것밖에 안 된다. 제발 4월 15일 날 이 세 분 그러니까 뭐 고영일 뭐 이런 분들 다 유명한 네.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를 망하게 한 네. 대표적인 세 사람 이름이 네, 좀 네, 나오고 네. 있네요. 이용규, 길자연, 김용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적은 거예요. 바로 네. 지고 이 세 분이 고영일 장로님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한다. 아이고, 황교안 미래통일당 대표가 목사를 잘 섬겨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용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고영일 장로한테도 목사 잘 섬기고 이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덕담입니다. 목사 잘 섬겨서 장관이 된다고? 이런 게 사입입니다. 어디 성경에 목사를 잘 섬기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 예수님을 잘 섬기란 말도 없어. 성경에는. 예, 이게 보세요. 국회 고영일이 국회의원이 돼서 그때 잔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성도들한테 뽑아 주세요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덕담 수준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스님 잘 섬기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어디 불경에 스님을 그러니까 잘 섬기란 말이 있어? 여기까지만 봐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그때 당시에 양평은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 때문에 민심이 굉장히 성이 나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시국 강연으로 갔던 최재형 목사가 거기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잖아요.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사실 지적한 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죠. 거기 선거운동 하러 간 게 아니라 네. 그냥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건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꼬투리를 많이 잡은 거죠. 비교해 보세요. 이 목사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여러 번 그냥 자기들끼리 요거 말고도 그 파주에서 그 윤석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하는 목사들 뭐 결의대회 해가지고 맞아요. 김혜섭 씨가 간증하고 예. 거기 목사들이 대대적으로 플랜카드 걸고 막 정말 선전선동하고 대놓고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기소가 되긴 했는데 그거 벌금형에 그쳤어요. 그것도 압수수색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김혜섭은 이해 당사자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이거 이게 천공 거거든요. 예. 네. 천공 거. 선거철에 한 그 천공이 무슨 뭐 스승의 날 무슨 뭐 행사를 열어 가지고 모였어요. 예. 근데 참석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뭐 국회의원 뭐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뭐 좀 자기 방탄으로 이렇게 나오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천공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불체포 특권을 계속 유지해야 네, 되는 네, 거냐 네, 네.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공이 이재명 대통령 출마자가 내가 이렇게 대통령 안 됐다고 지금 싸우고 그러는데 내가 안 그 내가 봤을 때는 공부를 기본적으로 3년을 해야 해야 된다. 지금 전부 다 네. 조여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국회의원밖에 안 된다. 목소리를 아무리 높여도 한계를 못 넘어간다. 자중해라.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 특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돕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께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뽑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뽑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한 예. 거잖아요. 이때 이 선관위 직원이랑 제가 오랫동안 씨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경찰이랑 선관위랑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선관위 직원이 한 말이 이게 직무상 발언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의 스승 제자면 예. 이건 직무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천공은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스승의 아니고 스승이라고 하시잖아요. 천공 스승이라면서요. 왜 직무상이 아니에요?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되돌이표처럼 하는데 이거는요 조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조사라도 해봐라. 왜 조사를 안 하냐. 네. 조사할 건이 아니래요. 이랬어요.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법 앞에 지금 평등한 겁니까? 네. 자, 신문자님. 저는 불교에서 스님 잘 섬기라고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절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실제 불교에서는 스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말이 불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일부 스님들은 자기를 잘 섬기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섬기는 건요 교인들끼리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지위를 떠나서 그럼요. 그런데 목사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나한테 잘하면 헌금 많이 하면 너 복받고 네가 하는 일 다 잘되고 네 죄도 다 사함받고 예. 이거는 네, 사입이죠. 사입이에요. 네. 자 고병찬 운정참여교회 목사도 역시 네. 경기도지사 이재명, 파주시장 예. 최종환 그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아니 이재명 지사는 진짜 개신교인인데 그리고 신천지를 예.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자다.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파주시 선관위에서 그때 저한테 그때 회사로 찾아와서까지 이거를 해명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찾아오기까지 해서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그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뽑아라. 뽑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가 뽑지 말아라는 얘기잖아요. 그건 모릅니까? 하여튼 거지 같은 자식들이 정말 아휴 선관위를 하면서 이런 이때 네. 당시가 코로나19 때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하면서 교회에 대한 그 폐쇄 명령 내리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예수는 늘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둘만 모이면 거기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고병찬 저 목사 교회 그 교회에 대한 비판이 네. 그때 당시에 맘카페에 올라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고병찬 목사 같은 경우도 그 정광훈 씨가 여는 그 광화문 집회에 막 대대적으로 사람들 데려가가지고 코로나 막 확산시키고 그래가지고 네. 맘카페에서도 난리를 피우고 저런 지역에 피해를 주는 교회다 네. 막 이런 게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시기에 뭐 지역과 나라 국민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한 그 조치들을 다 이렇게 이거를 무슨 뭐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저렇게 예,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매도했던 건데 저런 것들은 다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커녕. 네. 그런데. 그리고 조사를 했어도 다 무혐의 나고 그렇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최재형 목사가 시국 강연에 가서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지적한 거잖아요. 네.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사실 거기에 포인트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표적 수사로 굉장히 이제 네,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압색도 마구잡이로 진행을 하고 있다. 네. 지금 뭐 우리 저 특히 이 본인의 전공 분야가 나오니까 거의 랩을 하듯이 이렇게 아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네. 화 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고생하신 게 빛이 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의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 희대의 사이비 종교 교주였던 김명진 그리고 두 명 피고인들의 상고 기각돼서 형 확정됐다면서요. 이게 바로 우리 그 기자님의 그 기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기사를 사실 이제 제가 최초로 썼고 네. 그때 쓰고 나서 많은 레거시 언론들이 정말 받았죠. 네. 앞다퉈서 다 다뤄줬고 네. 그렇게 했고 정말로 거기 그 피해자분들이 똘똘 뭉쳐서 많이 이렇게 대응을 잘 하셨어요. 그리고 네. 지금도 물론 거기 이제 아직도 그루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점점 사람들이 실체를 알고 있다. 근데 네. 이게 되게 제가 아쉬웠던 게 지금 김명진 징역 2년은 그 이제 강요 방조죄로만 지금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 교회에서 그
정말 1급 장애를 얻은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건다 무혐의가 났었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 정말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피라미드형으로 교회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복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죠. 하면서 결국은 재정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이 굉장히 재정 부분을 꼼꼼하게 수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그걸 다 정말 엎어버렸죠. 다 엎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분들, 거기 리더급에 계신 분들이 저는 한번 다시 한번 그 시도를 해서 좀그 인연이 아니라 조금 더좀 대가를 치르시게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너무 많은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이정은 목사님은 성결교단 목사님이에요. 저 교회는 합동교단이고요. 다른 교단 목사님이 그 피해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투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합동교단에 있는 정말 책임져야 될그 목사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정은 목사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고, 와, 왜? 그러니까요,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오히려 그 본인 교단의 어떤 비리나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은 우리가 못한 일 대신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 일단 아니에요? 거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아픔과 이런 것들을 이정은 목사가 같이 감싸 안아주면서 저분은 부목사였어요. 그 개신교 분위기 아시겠지만 부목사가 저런 일 하면요 사역하기도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부목사잖아, 아직. 그러니까요. 근데 다행히 거기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셔서 그래도 뭐잘 사역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따로 나오셔가지고 단체를 하나 설립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건 또 뭐죠? 평화나무가 최초로 세상에 알린 그들의 악행, 드디어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숟가락도 이렇게 얹으면 진짜 아니, 참 그러니까 쪽팔리지 저는 제가 않습니까? 평화나무에서 쓴 기사니까 저걸 가지고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이 또볼때 저희가 막 그러는 모습 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다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저에 대해서 무슨 뭐 취재윤리를 어기는 기자라든지 기사를 허술하게 쓴다든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얼마나 뼈를 갈고 어떻게 노력해서 기사를 쓰는지는 본인이 아세요. 그러지 마세요. 목사라면서요. 갑자기 울컥하셨어. 아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숟가락 얹을 대로 다 얹고, 뭐, 기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뭐, 우리 서정필 기자가 훨씬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이 왜 저렇게 그권 기자의 기사에 의해서 얻은 이득과 이런 것들은 다 챙겨 먹습니까? 평화나무가 솔직히 저 빛과진리 교회 폭로 때문에, 레거시한테도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평화나무 후원 회비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후에도 평화나무가 성과를 보면서 홍보한 건들은 많이 있는데 제가 제 자랑같이 해서 얘기하고 이게 안 하라 그랬는데 대부분 제 기사거든요. 그렇죠. 아,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만 하시라고요. 최소한 저를 그렇게 깎아내려서 지금 평화나무에 좋은 게 뭐가 있냐고요.